안녕하세요, 덕고일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형 전문상담 시험, 그러니까 2022년에 칠 전문상담 시험의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경쟁률을 한번 볼게요. 자, 서울이 최고 높았네요. 서울이 최고 높았고, 70명 모집에 350명이 접수했고, 그래서 딱 5대1이었어요. 근데 서울 외에는, 자, 경기도 보시면 46명 모집에 154명이 접수했고, 3.35대1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지역도 뭐 인천 뭐 3대1 뒤에 거 뗄게 소수점, 강원 3대1, 대전 3대1, 세종 3대1, 충남 3대1, 충북 3대1, 전북 3대1 뭐 등등등. 그다음 4.57대1 어딘가. 아, 부산 30명 모집에 137명이 접수해서 4.57명 대 1이었죠. 그럼 4.5명 대 1이네요. 자, 근데 평균을 낸다면 평균이 3.48대 1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시험장 가보셨던 분 있나요? 시험장 가면 항상 네다섯 명은, 한 반에 네다섯 명은 결석을 합니다. 접수를 해놓고 칠까 말까 하다가 그날 안 오신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3.48대 1은 0.48을 떼고 3대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3대 1이 2차 때까지 3대 1이냐? 아니요. 시험 준비를, 그러니까 시험을 치신다고 하셔도 시험을 이렇게 빡세게 준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 아니면 나중에 되는 2대 1이 되겠고요. 요즘 이렇게 험난한 시대에, 취직하기 힘든 시대에 공무원이 되면, 완전 끝판왕인 시대에 2대1의 경쟁률로는 공무원이 되기는 어느 곳에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면 월마다 월급 들어오고요. 연금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무슨 제가 보험 판매원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제 교육 공무원이 되실 수 있겠죠. 자, 교육 공무원이 되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 나오는데 1년 공부가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올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합격 전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혹시 이제 또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겠죠? 그럼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저 처음 보셨잖아요. 그럼 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기출풀이 A형, B형 무료로 문제집, 그러니까 답안지와 함께 방송으로 G스쿨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한번 그 방송을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A형, B형 기출풀이를 보라고 말씀드리냐? 이번에 문제가 획기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냥 썰 풀듯이 유튜브를 하듯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까지의 2021년형 시험까지는 어떻게 나왔냐? 자, 여러분을 교육부에서 뽑습니다. 왜 뽑아요? 학교 내에서 마음이 다친 아이들을 상담하기 위해 뽑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전문가였냐? 필드 전문가였어요. 필드 전문가라 함은 상담 현장에 가서 학생들을 만나서 얼만큼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이론과 학자들의 그런 개념들로 이 학생들을 잘 상담할 수 있는가를 뽑는 것이 전문 상담 교사 시험이었습니다. 이제까지요. 2021년형, 그러니까 올해 시험 빼고 이전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로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문제에 냈었죠. 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그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까지 기출 풀이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쭉 강사로서 기출 풀이들을 해왔으니까요. 제가 교육부의 마음을 한번 관심법으로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뭘 1등으로 두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 제가 이제 여기 제거 네이버 블로그 독고유리 전문 상담 치시면 보실 수 있고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그리고 요걸로 치시면 네이버에 치시면 이 주소로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올릴 거니까요. 자, 이제 그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상담을 여러분이 혹시 개인적으로 받아보신 분 있어요? 그냥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는 상담 센터가 많습니다. 자, 갑자기 상담센터 얘기 왜 나와요? 우린 전문 상담 교사로 학교로 갈 건데. 자,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격이 미달된 분 사람들이 이제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미숙한 상담을 듣고 나서 상담 별로더라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그냥 요건 제 생각인데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이왕 우리가 전문 상담 교사를 뽑는다면 자, 이 사람들을 좀더 학문적으로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실무자로 뽑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으로 칠게요. 작년 기출까지는 필드에서 필요한 내용들만 나왔는데 올해 시험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나왔나? 심리학 개론이 나왔습니다. 자, 심리학 개론에는 물론 우리가 상담교사로서 준비하는 상담 이론, 성격 이론, 그다음 가족 상담, 진로 상담 다 있죠. 물론 심리학 개론에 가족 상담과 진로 상담은 없어요. 그거는 원래 사회복지학에서 넘어온 과목이 되겠고요. 자, 심리학 개론에는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상담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시험과 올해 시험을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작년 시험에는 심리학 개론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와봤자 진짜 한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어떻게 됐냐? 심리학 개론에서 엄청 많이 나왔죠. 제가 A형, B형 기출풀이 하는 거 제가 합격 전략 설명이니까 여러분 보셔야 될 거예요.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 전략 설명을 안 들으실 거잖아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볼 거니까 A형, B형 풀이 보세요.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A형을 시작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학사가 중앙대 심리학과를 나왔고, 석사가 서강대 심리학과를 나왔고요. 전 지금 박사를 이제 수료를 끝냈고, 고려대학교에서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자, 제가 학사를 나왔던 학교는 60년 이상 심리학과를 지켜왔었고요. 서강대를 석사로 나왔는데, 이제 한 10년, 2006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한 15년 됐겠네요. 하지만 이두 학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나온 학사 학교에는요, 지각 심리학, 학습 심리학, 생리 심리학 등 굉장히 생소한 심리학 과목을 학부에 만들어 놨고요. 제가 서강대를 졸업한 지도 지금 한 10년은 아니지만, 10년 아니죠, 그쵸? 7년, 6년. 7년쯤 지나서 이제 학부에 뭐가 개설되어 있는지, 제가 7년 지나서 확인은 안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생리 심리, 지각 심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학습 심리는 그때 한번 졸업할 때 보니까 만들어졌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요 얘기를 왜 하냐. 자, 심리학 개론에서 굉장히 생소한 과목들이 나왔습니다. 이 굉장히 생소하다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담학과나 심리학과를 나왔고, 아니면은 원래 학사를 다른 걸 전공하시다가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을 하시고 오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심리학 개론에 굉장히 기초 학문 있죠. 그러니까 필드에 쓰는 학문이 아니라 기초 학문인 것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쥐약처럼 되게 됩니다. 자, 심리학 개론에 이번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 뭐가 있었어요? 지각 심리학, 학습 심리학, 그다음에 인지 심리학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아, 물론 심리학 개론에 뭐더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요게 이제 많이 나왔죠. 자, 그럼 제 생각에는 아까 제가 상담센터 얘기 왜 했냐면요. 제 생각에는 교육부의 생각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담 교사를 좀더 학문적으로 끌어올린 사람들을 뽑자. 그러니까 공부를 좀더 많이 시키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전문 상담 교사 작년까지는 한요 정도 필드에 필요한 내용을 알아야 됐다면 지금 교육부의 생각은 이 정도 아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아는 사람을 뽑는데다가 이 정도 아는 사람을 뽑자라는 느낌이 한 50%가 있었고요. 자, 나머지 50%의 느낌은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너무 코로나 이후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직업이 요즘에는 한 직장이 없죠. 언제나 직장은 자기 개발하면서 자기를 더 성장시키면서 이직하는 것이 요즘의 직업 현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뿐만이 아니죠. 정말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십몇 년 전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공무원이 최고다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직장을 가지고
다니고 있다가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자, 요즘에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이 있는데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그 산업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코로나 오고 나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이제 팝콘을 먹고 영화 보는 게 일상 다반사였는데 약 2년간 영화관 잘 됐나요? 잘 안 됐죠. 예를 들면 캐리비안 베이에 그 여름에 놀러 가기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퍼지고 나서 야외 활동이 잘 안 됐으니까 야외에서 하는 산업들은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넷플릭스 이런 거 떴잖아요. 집안에서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 뜨고 우리나라의 인테리어 산업 떴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코로나 하나가 왔는데 나라의 산업이 다 바뀌었어요. 나라의 산업만 바뀌었어요? 아니죠. 전 세계의 산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치열하게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있는 직업 공무원을 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시험이 된 거죠. 자, 시험을 위한 시험 어떻게 설명드리면 될까요? 자, 원래는 한 요 정도로 시험을 뽑았을 때는 시험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너나 나나 열심히 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양을 다 공부를 했던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만점 가까이 나오게 되면 교육부에서는 뭐가 힘들어지죠? 변별화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차리게 되어서 10명의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한데요. 내 친한 사람들한테 100명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친한 사람들 100명한테 제가 어떤 사업을 차리게 됐는데 10명 뽑을 거예요. 지원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지원을 하겠죠. 복지가 좋고 뭐 월급이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100명이. 그럼 난 어떻게 해요? 100명 뽑아요? 나 월급 그만큼 줄 수 없는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만큼 문제를 냈더니 이만큼을 모두 다 너무 열심히 해서 변별이 힘들어지니까 자 그러면 공부의 양을 좀 더 늘려볼까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이 공부의 양을 좀 더 늘린다. 수능, 여러분 수능 점수로 왜 대학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은 시간 내에서 얼마만큼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공부했냐, 인내심을 뽑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학교의 학점 회사에서 왜 보는지 아세요? 술 먹고 놀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학교 내에서 얼만큼 엉덩이 붙이고 도서관에서 공부했냐 이런 거를 본다는 인내심을 본다는 말도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시험을 위한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공무원 교육 공무원을 뽑을 건데 퀄리티도 올리고 싶고 또 변별화도 하고 싶어서 이제 사람들을 서열화시켜서 원하는 사람 수에서 자르고 싶어서 더 많은 양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더 퀄리티 있게 많이 배운 사람을 뽑고 싶다. 두 번째, 너나 나나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변별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양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교육부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첫 번째 의견은 사실 좋아요. 두 번째 의견도 좋고요. 왜냐하면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은 왜 좋냐? 저는 이제 중대 심리학사를 나오고 서강대 일반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문 상담 교사가 된다면 전문성을 많이 갖추는 것이 좋겠죠. 제가 심리학 강사를 한다고 하고 어디 모임에 그냥 심리학 안 나온 사람들 모임에 나가면 제가 뭔가 심리학적으로 많이 알고 있을 수 그러니까 있을수록 사람들이 더 와 정말 심리학 전문가신 것 같아요 라는 말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먹으면 되냐면요. 학생들한테 심리학 개론까지 설명해주면서 할 수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지각심리학, 수심리학, 인지심리학 등 심리학 개론에서 그냥 심리학과를 나오면 알아야 될 개념들을 문제를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풀이 앞에 보시도록 하시고요. 제가 이제 요 오늘 기출풀이 AB형에서 심리학 개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제 전략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심리학 내용을 한번 배워보자입니다. 자, 마인드는 이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전 일단 두 문자법으로 공부를 시키는데요. 시킨다고 표현을 할게요. 공부를 알려드리는데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 공부를 재미있게 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앞으로 심리학에서 행동주의를 배우겠지만 무언가를 억지로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들고 행동의 강화 빈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횟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있게 공부를 시키려고 하죠. 아니, 공부가 왜 이렇게 재밌어라고? TV 볼 바엔 공부하는 게더 재밌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공부가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두 문자법을 써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심리학개론을 재미있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 이제 A형, B형 기출풀이 보시면 되겠지만, 이제 제가 두 문자법으로 재미있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 스터디를 만약에 여기 와서 하게 되면 스터디를 짜드리고, 이제 뭐 지역별로 이런 걸로 짜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끼리 스터디를 짜드리는 걸로 끝나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의 스터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서로들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저도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는 방법을, 테스트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제가 번호를 적어둔 이유는 여러분이 저한테 쉽게 전화 걸수 있게 번호를 적어드린 거예요. 머쓱할 수 있죠. 약간 민망할 수 있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게. 근데 어쨌든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름도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를 거시면 제가 번호 저장도 안할 테니까 뭐 밍밍이에요, 호호예요라는 식으로 닉네임으로 주셔도 됩니다. 제가 굳이 뭐 성함을 캐거나 이러진 않을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서 스터디를 짜셔서 제가 이제 점검하는 걸로 하겠고요. 자, 나머지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설명드리나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블로그에 저만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글을 올리고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스쿨을 통해서 유튜브로 제가 예전에, 이전에 뭐 2년 전이든 1년 전이든 했던 강의들 무료로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참고로 재미있게 가르쳐드립니다. 공부는 재미있게 들어야 기억에도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험장에서 인출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두 문자법 계속 말씀드리는데, 요것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어떻게 두 문자법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첫 번째, 지스쿨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 가끔씩 이제 두 문자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이 학원에 오셔서 핵심 정리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작년에. 한번 보시면, 아, 두 문자법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우리 외워야 될게 수천 가지예요. 조직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걸 다 어떻게 머릿속에 한 가지씩 개념으로 넣습니까? 그래서 두 문자법으로 재미있게 뭉쳐서 예시와 함께 외우는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재미있게 심리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시험이 모든 심리학을 묻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목표를 전문 상담교사 합격한다. 뭐 그건 당연한 목표고요. 이 전문 상담교사를 합격한다는 목표를 두고 가장 크게는 내가 이 세상에 심리학 마스터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냥 여러분이 상담학과를 나왔든 심리학과를 나왔든 다시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해서 심리학을 점수랑 상관없이 재미있게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공부하길 바라고요. 제가 방금 점수와 상관없이였죠? 공부를요, 재미있게 하고 두 문자법으로 계속 머릿속에 기억의 흔적을 남기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너무 재미있어서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재미있게 본거 스토리 기억나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저와 함께 올해 한번 심리학 전문 상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궁금한 점은 저의 이런 강의력은 지스쿨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거 수업 샘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거, 작년 거, 재작년 거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2022년이죠. 2월 달에 뵐수 있었으면, 1월 달에 시작하죠. 1월 달에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걸로.